여기 학생들 사이에서 재봉의 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리.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렇지만 주리는 낙인 찍힌 찐따로 칭찬조차 받기 어려웠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큰 컵을 받게 되죠. 이것도 좀. 괴로운 주리는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야자 중인 주리의 학교. 평범해 보이는 학교지만 주리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담임쌤 차는 있던데 어디 간 거지 대체? 신경 끄고. 나 학교도 너무 싫었던 거 아니야? 야, 나 혼자 있어? 미친놈아. 남들 공부할 시간에 지하 창고에 갇히게 되고 장시간 갇힌 주리를 확인하러 가는 일진들. 주리의 모습에 놀라게 되죠. 다음 날 중간고사가 일주일 남은 주리의 학교. 관심 없는 친구들과 달리 공부에 진심인 전교 1등 미나와 공부도 노는 것도 관심 없이 그저 조용히 잠만 자던 주리. 주리는 매일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 어? 아맹, 너 여기 있었어? 난 무슨 자료인 줄 알고. 너 진짜 존재감 존나 없다. 너 무슨 투명 인간이야? 장애물로 생각하듯 단 한 명도 친구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이, 능력소녀 공민아, 체육복 안 갈아입어? 체육카트 전에 나올 그날이라고. 반면 미나는 수업도 제낄 만큼 권력 있는 집안의 버프를 받고 있었죠. 그래도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던 주리는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체육 도중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주리는 이렇게라도 자신에게 주목을 끌게 했고 마침 미나도 잠시 흐름이 끊겼죠.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일어날 수 있겠어? 금방 정신이 돌아온 주리. 마법의 나를 관리 못해 바지가 젖게 된 주리는 열이 되고 그걸 본 학생들은 수군거리면서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냐는 악담을 하게 됐죠. 원래 체육은 당반이 빠지는 건데 동민이랑 너랑 둘이서 빠지네? 너 능력 좋다. 기분이 좋은 주리. 보건실에서 조치 후 교실로 돌아온 주리는 미나를 보게 되고 수업을 빠질 수 있는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 방법은 다를지라도 권력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자체가 은근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주리는 순간 능력이란 걸 갖고 싶었죠. 며칠 후 중간고사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서울대를 꿈꾸는 미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했죠. 사실 미나가 죽어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경쟁자들이 없다 싶으니 노력만 하면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중 코피가 쏟아진 미나. 선생님, 공민아 코피 나요. 미나는 크게 개의치 않았고. 양호실 안 가봐도 되겠어? 주리는 미나가 컨디션 난조로 망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대충 찍고 마는 주리. 괜찮아요. 갑자기 책상에 마킹을 그리는 주리는 무언가 떠오릅니다. 성적표 받는 날. 자자 조용히 하고. 이번에도 미나가 전교 1등. 망할 줄 알았는데 반전 없이 또 1등을 따낸 미나가 축하를 받게 되자 주리는 저 능력이 불공평해 보였죠. 7번, 18번, 21번. 주리야, 그래 너.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가까이 좀 와봐. 네. 사람이 말을 할 땐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컨택. 주리야, 이따가 선생님이랑 면담 좀 할까? 여태 관심을 못 받다가 부름을 받은 주리. 그래 주리야, 어깨 펴고. 선생님이 주리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게 많아.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런데 주리야, 잘 살펴보면 누구나 잠재된 능력이 있단다. 이 순간이 감사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잖니? 또 나중에는 매미가 돼서 날개를 펼치잖아. 선생님은 커피를 좋아해. 마음을 표시해보려는 주리. 선생님만으로도 내 편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죠. 그렇게 우유를 두고 나가는데 잠시 후 자리로 온 선생님이 우유를 보자 손도 대기 싫어서 그 상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버립니다. 다음 수업 시간. 아이컨택. 주리는 눈을 보는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기술 과정이 단기 이수 과목이지만 실습 과제 하나는 해야 돼. 단추 떨어지면 단추 다는 정도는 알아둬야지. 미나는 반대로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은 쉬게 되는데 아이컨택. 엎드려 있다가 우연히 주리의 시선을 보게 되죠. 아이컨택.
무언가 불길해 보였고 혹시 마주칠까 눈을 피하죠. 그렇게 주리가 실망할 때쯤 순간 눈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디 가니? 보건실에 좀 다녀올게요. 변화가 생긴 미나. 눈이 안 감겨요. 왜 이러지? 긴장 풀고 좀 쉬어볼래? 아무리 애를 써도 눈을 감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천장에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벌레가 눈으로 떨어진 후 눈 속으로 들어가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미나! 어, 왜 그래? 내 눈을 밟아먹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참기 힘든 미나는 모든 수업을 포기하고 그대로 집에 가게 되죠. 거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냐니까. 주리에게도 변화가 생기는데 웬일이니? 모두가 약한 바느질의 우월함을 인정받게 되고 얄 놔봐! 처음으로 친구들한테까지 주목을 받으며 무조건 제출해야 할 과제를 해달라며 많은 요청이 들어오죠. 그날 밤 눈을 못 감고 몇 시간째 있던 미나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급기야 다량의 수면제 섭취를 통해 감고 싶었죠. 감다. 결국 눈을 가립니다. 근데 오늘 공무원 학교 며칠째 안 오는 거야? 학교에선 백으로 재택 출석을 하는 줄 알았고. 야야! 졸라 재밌는 구경 왔어! 뭔데? 미나는 끝내 의식을 잃었죠. 미친 집중력으로 모든 학생들의 바느질을 해주는 주리. 주리는 물 들어올 때 모터를 달고 싶었고 주리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은 다른 바느질도 요구하는데 선생님이 찾아오죠. 궁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일전의 칭찬이 무색하게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고 선생님의 과감한 요구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것도 줘. 주리는 진짜로 자신을 따르는 친구들이 생기나 싶었지만 선생님의 웃음, 원래 하던 대로 돌을 던지는 행동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주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가장 인정받았던 손을 묶어버린 주리. 야야, 오늘 담임밖에 안 나왔대. 쟤들은 왜 안 보이는 거야? 행방을 알 수 없는 두 명 또한 잠적했고 힘들어하는 주리는 계속 울게 되는데요. 자신의 손을 묶었던 대바늘을 꺼내며 밤사이 벌인 일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다 끝냈으니 그만 버리기로 하는데 버림과 동시에 깨어난 미나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꾸몄지? 그리고 책상에 박힌 충격적인 바느질. 야 공민아, 너 그거 알아? 우리 반에 능력 소녀 새로 나타난 거. 미나는 주리의 소식을 듣자 학교로 오게 되고 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 괴물. 주리는 학생들에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주리가 꼭 필요한 미나는 끌고 나가게 되죠. 덕분에 주리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됩니다. 너한테 능력이 있다고 들었어. 네가 나 좀 도와줘. 주리를 옥상으로 데려간 미나. 학생들은 따라갔고 들키고 싶지 않은 둘은 문을 막게 됩니다. 미나는 도저히 안 되는 눈을 꿰매달라는 부탁이었고 주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 다 끝내고 싶었죠. 내 눈을 보라고! 보지마! 결국 주리는 미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나 죽겠다! 미나와 주리를 본 학생들은 충격적인 현장을 보게 되는데 미나의 눈, 주리의 손, 믿을 수 없었죠. 그리고 웃던 입이 다친 선생님과 두 명의 학생들까지 발견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고마워 주리야. 정말 고마워. 단편 영화 능력소녀는 아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 맹주리가 어느 날 귀괴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리가 능력을 갖기 전의 모습에서 관자로서 바라보는 선생들이나 따돌리듯이 제외시키는 상황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복수가 크지 않기에 이런 기괴한 사이다 복수식의 연출로 통쾌함을 자아내고 피해를 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도 줍니다. 또한 살면서 상상 속으로만의 복수를 판타지와 공포적인 요소를 섞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 능력소녀였습니다.